네, 2020년 12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보야, 공수처가 아니라 백신이야. 언제죠?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stupid, it's economy, stupid, 그게 선거 구호였던가요? 중요한 건 경제야, 바보야, 그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빗댔습니다. 바보야, 중요한 건 공수처가 아니야, 백신이야. 제 뜻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문정부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저희 예측입니다. 아, 문정부에서는요, 백신 게이트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정권은 백신 게이트에 의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변사했죠. 오거돈 부산시장도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때문에 내년 3월인가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그 보궐선거의 비용이 833억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1000억이 넘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800억에서 1000억, 뭐 그 언저리, 그 위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돈을 지금 급하게 지금 막 주목받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산다 그러면 400만 명분을 살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한 10분의 1한테 백신을 맞출 수 있는 그 비용이 두 시장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공중에 날아가게 됐습니다. 이거 보고 국민들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이 어떻게 대한민국 1번과 2번의 도시에서 그런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이렇게 많은 국고를 또 지금 이 돈을 없애게 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영국 등 이런 나라는 국민들한테 백신,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급이 되니까 이제 문정부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K방역에 잘한다 하고 안주해 왔다가 야, 우리는 딴 나라는 백신 주는데 뭐야 하니까 이제 어?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뭘 개발했다며 그게 뭐야 라고 하니까 치료제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에 걸려갖고 그 치료하는 약들은 지금 우리가 개발해 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두려운 거는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백신을 원하는 거잖아요. 치료제는 그 다음이고 치료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백신을 원하는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왜 그 K방역을 자랑했지? K방역을 정권이 했어? 우리 의사들이 하고 간호사들이 했는데 오히려 뭐 의대생들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뭐 국시를 모니 못 보니 그러고 이게 뭐야? 정권 홍보만 해온 거야?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대한민국이 지금 독특하게 경제가 좋다 그럽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우 어렵고요.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은 그런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식이 뭐 3천 지수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근데 실물 경제가 돌아가야 되죠. 이건 엉망이죠. 이게 돌아가려면 이 사람 몸에도 이 혈액이 돌아가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역시 바이어를 하는 우리 경제인들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백신 맞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 대한민국에서 백신 맞았어. 이거를 내 여권에 딱 붙여갖고 나갔을 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도 가서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고. 제가 기자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행 자유화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해외, 1990년부터 자유롭게 갔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해외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어린 시절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꿈 같은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입국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폐결핵이 많이 돌았어요. 네, 그 뭐 폐결핵 걸려서 창백한 여인이 이쁘다 뭐 그런 시까지 나올 정도로 뭐 그렇게 결핵이 보편화된 병이었는데 하도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유행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결핵 걸렸던 사람은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려면 어렵게 이렇게 미국 가려면 본인이 결핵을 안 걸렸다는 증명을 내야 됩니다. 근데 결핵은 어릴 때 걸려서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진 찍으면 여기
가슴에 엑스레이 찍으면서 흔적이 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국 유학 못 갔습니다. 앞으로 백신 보급이 늦어져서 주요 국가들, 지금 선진국부터 지금 쭉 백신이 들어가서 그 나라들은 경제활동을 하겠죠. 근데 같은 세계 12위의 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참여 못하면 우리는 고립된 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손해는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2, 3월에 백신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희망사항입니다. 희망 고문입니다. 왜냐? 계약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내년 2, 3월쯤에 갖고 오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등 그런 외국 백신 회사들과 협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제 백신 협약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전 세계를 위해서 특정 국가가 다 가져가게 되면은 부자부터 갖고 갈까? 먼저 한 나라부터. 그럼 나머지 나라는 못 가지니까 이제 공동구매에서 나눠주는 게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 천만 명봉을 도입하고 이것을 일단 이게 더 먼저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 2, 3월에 이거는 어떤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각자 능력으로 하는 건 3,400만 명분을 구입해 보겠다는 건데 이거 전부 다 백신 회사 MOU 맺은 겁니다. MOU는 그래 판매할 뜻이 있어 구매 의향서를 서로 교환한 겁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년 2, 3월은 우리 목표일 뿐이지 2, 3월이 될까? 아이고 공장을 그렇게 빨리 돌릴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 국가를 움직이려면은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고시를 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을 씁니다. 그 세계 변화를 쫙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누가 봅니까? 그걸 정보기관이 보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 다 죽인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국정원 친구들이 물론 뭐 보건복지부도 세계적인 걸 봐야 되지만 국정원도 같이 보면서 야 어떤 나라가 어떻게 백신을 구입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백신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건 보건복지부가 알고 그걸 대통령이 알아갖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국정원 완전히 죽여놨죠. 그다음에 우리 K방역한다고 우리 뭐 보건복지부는 글로만 활용했으니까 백신 문제를 놓쳤던 거죠. 놓쳤던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해석이고요. 부정적인 해석을 해볼까요? 왜 문정부는 백신 도입을 백신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왜 서둘지 않았을까? 첫 번째 가정, 백신을 도입해서 맞춰주면은 문정부에 불만이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할까봐 백신 도입을 서둘지 않았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 내년 3월인가 보궐선거하죠. 그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백신을 놔주면 국민들이 여권을 많이 지지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 찍어내기 공수처 띄기에 정신이 없어서 생각하지 못했다. 예, 비중을 못 뒀다. 세 번째 가설입니다. K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홍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백신 구매를 등한히 했다. 이게 음모론적으로 보는 건데 저는 이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백신이 각 나라가 준비한 걸 보게 되면 그 나라들은 다 그걸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군요. 대한민국도 정상 국가인데 돈도 있는 나라인데 이걸 안 했다는 건 실정입니다. 정보기관이 움직이지 않았거나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역할을 안 했거나. 이건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라고 정부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들, 주권자는 나 같은 국민이잖아요. 나를 위해 봉사하는 하인이에요, 하인. 정부가 별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한테 통제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성격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라고 군대를 운영하는 거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싸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달라 그러는데 지금 제일 싸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는 게이 정권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번에 전기값은 왜 올린다 그래요? 안보는 가장 중요한 게 안보인데 우리 안보 위협하는 게 북한의 핵이잖아요. 핵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북한 퍼주기는 왜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백신을 왜 도입하는 걸 서둘지 않았죠? 그럼 이 정부는 빵점입니다. 사실은 광화문에 나가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 강한 정권인 거죠. 자, 윤석열을 두달 동안 꼼짝 못하게 지금 하도록 일단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듣는 분들. 지금 윤석열 씨한테 적용된 그뭐 사찰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 채널A 사건 어쩌다. 그걸로 정직 2개월, 2개월 때릴 상황이 됩니까? 정직은 상당히 중징계입니다.
정직 잘안 따립니다. 파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견책 이 정도 사유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든 정직을 때리려고 한 거거든요. 요 사이에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지금 내년 1월 1일인가 뭐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 출범 운운했는데 공수처 뛰어갖고 딱 권력 잡겠다 그런 거였죠.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권 사람들. 그 다음에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시위에 못 나오니까 권력 장악이 좋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백신 도입을 등한히 했다가 지금 선진국들 뭐 그래봐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는 나라들이 막 도입한다고 하니까 국민들도 뭐 언론 보도 통해서 금방 아니까 이제 막 당황하는 거죠. 저는 문정부를 보면서 좀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왜냐? 야당 시절에 문 대통령이 지금 변사한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그땐 성남지사, 성남시장한 이재명 씨랑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북 콘서트를 가졌는데 그 제목이 아무리 봐도 참난 못마땅해서 그럽니다.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뭔가 한다고 좀 복지비를 조금 줄이고 국가를 발전시키자고 하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복지 후퇴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때 국회의원 소회의실 미어 터져갖고 옆 회의실에도 TV 갖다 놓고 막 지켜봤습니다. 그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좀 잘 압니다.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보. 두 번째 뭡니까? 먹고 살수 있도록 에너지 주고 식량 주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질병으로부터 걸리지 않게 하는 거. 근데 안보를 허물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못 쓰게 하고 그러더니만 뭡니까? 백신도 지금 늦어져 가지고 정부 활동이나 정상적인 국가에 있으면 다할수 있는 이 복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복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던 세력이 말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창궐하는 거를 이어서 코로나 계엄령을 장기화해서 국민들 꼼짝 못하게 하고 윤석열 찍어내게 하니까 그 사이에 공수처 만들어서 정권 강화하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정은경 이제 청장이죠. 별로 TV에 안 나왔죠. 왜 그랬나 봤더니 12월 1일 오전 집에서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에 넘어져서 어깨를 다쳤답니다. 그리고 병가를 내서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었답니다. 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정은경 청장 50 이제 조금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50 후반 막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는 피로와 뭔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정 청장 정도의 정보력과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면 백신이 급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계속 K 방역으로 가니까 심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죠. 전문가들은 이거 알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각 의사들도 백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정권을 의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백신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이 공급이 늦어지면요. 늦어져서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할 거고 아마 이 백신을 공급하면은 반문재인 시위가 광화문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이리 가도 시위, 저리 가도 시위. 그래서 공수처가 아니라 백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스튜피드. 윤석열 찍어내기 하면서 출범시키는 공수처가 아니다. 백신이다, 백신. 똑바로 알아라. 상당히 온 국민이 분노할 수 있어요.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각 나라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못했냐? 아니, 축구해갖고 일본에 저도 그 난리가 치는데 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될 정권이 자기 정권 공고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을 등한히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선 제 자신이 흥분해서 감정적인 요소를 지금 방송에 넣고 있는데 그리고 돌이켜 보면 삼성바이오 등 우리 그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왜 했을까 하는 것도 의심이 들어요. 지금 와서 백신 개발에 하도록 두면 될거 아닙니까? 어차피 기업들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백신 개발에 관심 기울였으면 그게 시장이라는 거 알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기업들은 창의력 있게 들어갑니다. 그거 손을 댔잖아요. 이게 뭐냐? 이념에 젖은 세력이 정부를 이끄니까 창의력을 잡아버리고 창의력 있는 집단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결과 백신 공급이 늦어지면 그것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물귀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이제 백신 공급이 늦어지면 상당히 이제 언론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국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건 아마 좌파들 민노총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시위하려면 필요하겠지. 큰 모순이 될 겁니다. 이 물귀신 문재인 정부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개각 갖고 안 될 거래요. 이번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 바꾼다 그랬는데 그거 갖고 안 될 거래요. 계속 외통수로 몰리고 있습니다. 스튜피드. 공수처가 아니야. 백신이야. 아, 이거 전문가들은 분명히 알았을 텐데 말을 안 하거나 해도 안 들었다. 이게 차츰차츰 터지면서 아마 백신 게이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자적 감각입니다. 한번 지켜봐,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네, 고맙습니다.